피부에 대한 정말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정보가 아니라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 바라본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비타민C 제품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상당히 많은 유해 요인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들 기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외선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미세먼지, 흡연 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거, 병, 염증, DNA의 변화 뭐 등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외부적인 요인과 내 몸의 내부적인 요인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내 몸을 자극하고 손상을 시켜줘요. 그러면 그 동안에 생기는 반응이 바로 산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화 반응이 지속되거나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염증이나 암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비타민C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다양한 작용들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항산화 반응입니다. 이 항산화 반응은 우리 몸이 산화가 되는 것을 막아주고 원래 정상적으로 돌려주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성분에는 비타민C 이외에도 뭐 비타민E나 코엔자임 Q10, 글루타치온 뭐 등등 아주 다양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비타민C, 화장품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과거에 비타민C를 먹는 것만이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했지 비타민C를 바르는 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예전에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C를 직접 발라보니까 피부에 좀 결도 정리가 되고 피부가 맑아지고 주름이 좀 개선되는 것 같고 이런 다양한 작용들이 생긴다는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정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죠. 그래서 현재 비타민C 제품이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 고시되어져 있는 성분 중에 미백 개선 원료에 바로 이 비타민C가 들어가 있을 만큼 미백 효과가 매우 우수하고요. 미백 효과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C가 정말 좋다는 건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C를 내가 화장품을 있는 걸 사고 싶은데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오늘 몇 가지 포인트만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제품을 고를 때 매우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피부 표면은요, 물을 매우 싫어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물이 바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좀 한참 걸려 있다가 천천히 피부 안으로 흡수가 되죠. 물조차 쉽게 흡수가 되지 않을 만큼 피부 표면은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지만 각질층을 일단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면 물을 아주 좋아하는 구조로 바뀌어요. 바로 이 pH가 비타민C에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즉 피부 표면은 물을 좋아하지 않는 구조예요. 근데 비타민C가 그 우리 피부의 pH에서는 물을 좋아하는 상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하를 띄고 있으면 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비타민C를 흡수를 잘 되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면 pH가 4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비타민C가 pH가 4 이하로 떨어지면 아까 가지고 있던 음이온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음이온이 있는 상태보다 훨씬 더 잘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4 이하인 제품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제품을 우연히 검색하다가 아 저희 제품은 비타민C가 30%로서 상당히 양이 많아요 뭐 이렇게 홍보를 하던데요.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 pH가 3인 상태에서
다양한 농도의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15%, 20%까지 올랐을 때 맥시멈이 되고요. 흡수도가 20%가 넘어서기 시작하면 오히려 비타민C의 흡수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피부에 비타민C가 아주 잘 흡수되게끔 만들어주려면 20% 이하여야 되겠죠. 그래서 자, 제품을 사용할 때 20%를 쓰면 좋단 말이죠. 근데 보통 아까 pH가 3이야. 되게 강한 산성의 염이죠. 강한 산성을 20%를 쓰니까 좀 피부에 자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15%, 뭐 17.5% 이런 농도를 많이 쓰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화장품으로 비타민C라고 적혀있지 않고 아스코빅 애시드라고 적혀있습니다. 순수 비타민C예요. 자, 그런데 이 순수 비타민C가 좋은 건 알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빛에 좀 약하고요. 공기에 있는 산소에 쉽게 변질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했을 때 쉽게 색이 변하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색 바뀌었네, 변질됐네 라고 쉽게 그냥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C를 좀 더 안정하게 되게 만들 수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 L-아스코빅 애시드에다가 다른 성분들을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붙여보니까 이 불안정한 성분이 좀 안정화되거든. 오랫동안 둬도 크게 색이 변하지 않고 정말 괜찮거든. 그래서 이 유도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유도체는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면 아스코빅 애시드의 아스코빅 이 부분을 따와서 아스코빌이라고 하는 명칭이 앞뒤 사이에 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소듐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아스코빌 팔미테이트, 테트라 이소 팔미토일 아스코빅 애시드. 자, 이런 성분들처럼 중간 이렇게 앞뒤로 아스코빌, 아스코빅 이런 이름들이 들어가죠. 자, 분명히 L-아스코빅 애시드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제품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에서는요, 이런 제품들도 모두 비타민C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제품에는 비타민C가 들어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C 유도체는 안정성 면에서는 월등히 우수하지만 흡수도 면에서, 피부로 통과해서 들어오는 흡수도 면은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효능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L-아스코빅 애시드가 흡수도 면에서는 매우 높고 그 이외의 기타 유도체들은 좀 낮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요즘은 L-아스코빅 애시드의 형태로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타민C 제품을 사용할 때 전 성분을 확인하시고 비타민C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싼 돈 주고 비타민C 제품을 샀어요. 근데 처음 사용할 때는 되게 투명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색깔이 변했어. 이거 제품 잘못된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비타민C 제품은 아까 가장 흡수도가 높은 형태가 L-아스코빅 애시드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L-아스코빅 애시드는 아이러니하게도 빛과 공기 중에 있는 산소에 매우 취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색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 제품을 처음 사용을 했을 때 좀 투명하던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노랗게 바뀌는 제품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시간이 너무 짧으면 곤란하죠. 일주일이 지났는데 샛노랗게 바뀌었어. 그럼 그 제품은 안정범위에서 너무 안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한두 달, 석 달까지 사용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 변질이 된다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질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용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투명한 용기에 비타민C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오랫동안 쓸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변질되지 않아서 좋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함량이 너무 작아서 변질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좋은 비타민C 제품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보통 비타민C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이런 불안정성 때문에 용기를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갈색 병에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밀폐된 통에 들어가서 실제로 비타민C가 실제로 빛에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는 용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모두가 비타민C의 안정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변질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용기의 선택 이 모든 게 다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비타민C가 들어가 있는 화장품에 또 다른 어떤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타민C 제품을 썼는데 왜 다른 항산화 제품이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하죠?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비타민C와 다른 항산화제 대표적인 게 바로 비타민E입니다. E. 이 비타민E와 비타민C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비타민E가 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산화된 비타민E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산화된 비타민E는 다시 원래대로 비타민E로 돌릴 때 바로 비타민C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산화되면 비타민C가 도와줘가지고 이걸 돌려주고 이런 과정들을 겪기 때문에 실제로 비타민C와 E가 같이 들어가게 됐을 때 그 비타민C의 유지 효과나 효능이 좀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타민C 제품과 비타민E를 같이 쓰는 경향이 되게 많고요. 그 이외에 페룰사인이나 코엔자임 Q10 뭐 이런 다양한 성분들을 함께 넣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런 비타민C의 효능을 좀 더 극대화하고 제품의 그 안정성을 좀 더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타민C 화장품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비타민C 제품들은 효능이 좋은 반면에 민감성 피부에서는 조금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좋다고 많이 사용하기보다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